처음 만나는 고대 이집트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은 곽민수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집트 고고학자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제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고대 이집트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한국이라는 시공간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수천 년, 공간적으로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고대 이집트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증명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은 이미 고대 이집트의 왕묘의 형식들 가운데 하나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뭐죠? 네.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피라미드라는 말을 듣는 순간, 거대한 사각뿔 형태의 돌무지를 머릿속에 떠올리셨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피라미드에 대해서 분명한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파라오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고대 이집트의 왕들이 피라미드를 왕묘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피라미드는 고왕국 시대와... 중앙국 12왕조 시대 때만 왕묘로 사용되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피라미드가 고대 이집트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심지어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들 가운데 몇몇은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투탄카멘. 람세스. 예.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집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세 명의 파라오들 이외에도 아케나텐이나 하셉수트 혹은 뭐 투트머스, 아메로텟, 쿠프 이런 파라오들의 이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한 수준의 지식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자주 함께 언급되는 다른 고대 문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자면 메소포타미아나 인더스 문명 그 문명 속에 있는 왕들의 혹시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예외가 있다면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정도가 그 예외가 되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대 이집트에 대한 지식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 그리고 아주 낯선 이야기들을 아마 주로 들려 드리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시작은 좀 가까운 데서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에 대한 지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저변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는 문화 콘텐츠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대중 그 문화 상품으로는 영화가 있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아주 매력적인 고고학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본격 어드벤처 영화 시리즈입니다. 현재까지 총 4편의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2022년 개봉을 목표로 현재는 5편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981년에 개봉한 1편에서 이집트가, 고대 이집트가 중요한 소재로 다뤄집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타니스라는 유적이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이 타니스라는 유적은 21왕조 시대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람세스 이세보다는 후대의 유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적에는 람세스 2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석재들이 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이유는 람세스 2세가 어 세웠었던 그 인근의 피 람세스라고 하는 그 도시 유적에서 석재를 떼다가 다시 도시를 건설한 유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 속에서 이 보시는 이 쓰러져 있는 거상 역시도 예, 람세스 2세의 거상입니다. 이 람세스 2세가 등장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1998년에 개봉한 그 드림웍스의 애니메이션 작품이죠. 구약성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당연히 출애굽기의 영웅 모세가 등장하죠. 그리고 람세스 2세는 모세의 라이벌로 등장합니다. 어, 이와 같은 인물 구도는 뭐 아주 그 엄정하게 검증이 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그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워낙 그 뛰어난 영웅이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인물을 이집트의 역사에서 찾았을 때 남테스 2세가 아주 적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어 거의 항상 출애굽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영화에서는 모세의 상대형으로 람세스가 등장합니다.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설정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이라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영화들은 사실 다 20세기의 영화들인데 미이라 2편은 21세기의 영화입니다. 2002년에 개봉을 했죠. 1999년에 개봉한 1편과 이제 20, 21세기 들어와서 개봉한 2편이 그, 나름 이어지는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본격적으로 이집트학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물론, 고증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주인공들보다 더 인상적인 캐릭터들이 남아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모텝 그리고 누가 있죠? 아낙수나문이 있습니다. 실제 이 이름들은 진짜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던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모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고대 이집트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사망조 시절에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를 설계한 인물입니다. 원래 이대로 발음을 하자면 이임호텝 뭐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평화롭게 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낙수나문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원래의 이름을 약간 자의적으로 어, 발음을 바꿔서 만든 이름입니다. 원래 아낙스나분이 그, 실제 모델로 하고 있는 이름은 앙크센 아멘이라는 이름입니다. 앙크센 아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투탕카멘의 부인, 이자 배달은 누이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제가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뭐 비교적 최근이라고 해도 2016년 작입니다. 가도부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된 모티브는 그 호루스와 세트라고 하는 이집트 신들 사이에 벌어진 어떤 갈등, 대결.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어, 이들 호르스와 세트 신은 이집트 신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들입니다. 이집트 왕권과 직결되어 있는 신들이죠. 어, 다만 이 영화에서는 그 이집트의 신들을 아주 전형적인 백인 배우들이 연기를 했기 때문에 다소간의 그 인종차별과 관련된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요 석상은 람세스 3세의 석상입니다 람세스 3세가 가운데서 있고 좌우측에 어 이제 호루스와 세트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가도브이집트 모티브가 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석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 고대 이집트가.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는 어떤 경향은 한국에서도 나타납니다. 물론 한국에서 고대 이집트를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뭐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그리고 뭐 워터파크 이런 곳들이 이집트 스타일로 만들어진 조형물로 꾸며지는 정도입니다. 이런 노래방도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이 노래방의 이름은 투탕카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파라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1922년에 하워드 카터라고 하는 영국인 고학자가 발굴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그대로 재현해서 간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묘사가 정확합니다. 예, 뭐 심, 뭐 얼굴은 약간 이제 한국 사람 같은 느낌이 나게끔 바뀌어져 있는데 이 황금 마스크의 이마를 보시면 아마 사진이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네크 베트라고 하는 그 여신과 이제 대머리 독수리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여신이에요. 그리고 와세트 코브라 모습을 하고 있는 여신이 달려 있는데 어, 이 간판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정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실제의 황금 마스크가 훨씬 더 아름답고 정교하긴 합니다. 진정한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네크베트와 와제트 여신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오션월드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워터파크입니다. 아, 이곳은 이 워터파크 전체가 이집트로 모티브로 하는 그 조형물들도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 사진 속에서도 이집트적인 요소들이 어 쉽게 포착이 되는데 일단 요걸 한번 봐주세요. 네 명의 파라오가 앉아 있는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아부심벨에 있는 람세스 이세의 대신전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조형물입니다. 실제의 아부신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비슷하죠. 4 명의 파라오가 앉아 있습니다. 예, 대략한 기원전 1264년에서 1244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가지고 만들어진 신전입니다. 원래는 이제 바위산을 깎아 들어가서 만든 신전인데 1960년대 에 이집트에서 그 댐을 하나 건설을 합니다. 아스완 하이댐이라고 하는 댐을 건설하는데 그댐 건설로 인해서 이집트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누비아 지역에 있는 유적들이 다 수몰될 위기에 처해지죠. 그때 이집트 정부가 유네스코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신전은 이제 수몰되지 않는 보다 높은 지대로 신전이 통차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죠. 예, 오션월드에는 이런 조형물도 있습니다. 조형물들의 물리적인 퀄리티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다만 어떤 이제 고증 과정은 없었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 가지고 다소간의 문제는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조형물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을 봐주시면 되는데. 신전의 탐문과 탐문 앞에 세워져 있던 오벨리스크를 표현한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사진에서는 잘안 보이실 텐데, 이 앞에 이제 파라오가 앉아 있는 입상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다만,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신전의 탐문과 오벨리스크는 분리된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몸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조형물을 만드는 그 제작진들이 어, 이 유적에 대한 이 구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재현을 했기 때문에 어~ 벌어진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어~ 이집트 신전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룩소르 신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문이 있고요. 그 앞에 오베리스크가 이제 탄문과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또 신전 입구 앞에는 이렇게 파라오의 좌상이 배치가 되어 있죠. 이 사진에서 보시면 오베리스크가 이제 딱 한기만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오베리스크는 한 쌍으로 세워지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한 기만 세워져 있죠. 나머지 하나의 오벨리스크는 현재 파리에 있습니다.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 세워져 있죠. 예, 파라오의 분노라고 하는 놀이기구입니다. 그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있고 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놀이기구입니다. 대략 한 500억 정도의 그 비용이 그이 제작비로 사용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어, 상당히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내부를 좀 보시면 예, 뭐 표현 자체가 어, 예,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제 아름답고 예쁘게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작 과정에도 해당 조형물들에 대한 고증 작업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의 이집트. 어떤 그 유적을 잘구현 구현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천장을 한번 봐주세요. 천장에 이렇게 동그랗게 무엇인가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 동그란 그림은 실제하는 그림입니다. 원래는 부조로 만들어져 있죠. 그 덴데라 천궁도 혹은 덴데라 황도대라고 불리는 그 천장 부조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황도대는 이 황도, 1 2궁을 비롯해서 그 하늘의 별자리들을 이렇게 표현한 일종의 그 천문지도입니다. 현재 그 덴데라에 있는 하토르 신전의 옥상에 어떤 한 방의 천장을 장식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사실 이 덴데라 천궁도는 전형적인 약탈 문화재라고 할수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의 시리즈의 뒷 부분에서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라오의 분노 그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에는 이런 입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전이나 무덤 입구에 실제로 어떤 인물상이나 어떤 인물 그림이 그려졌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고대 이집트에서 감안한다면, 이런 인물상의 배치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인물이 서 있는 형태, 그러니까 양팔을 몸에 딱 붙이고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이 모습은 전형적인 이집트 스타일입니다. 예, 현재 그 역시 루브르 루브르 박물관에서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그파양스로 만들어진 토트 신상입니다. 대략 한 기원전 600년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입상과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있죠. 손을 붙이고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예, 이 사진은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신한국 18왕조 시대의 파라오 어, 상입니다. 현재 이집트 룩소르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예, 하단부 부분은 이제 지금 어, 없어졌지만 예, 보시는 것처럼 역시 똑같은 포즈입니다. 두 팔을 몸에 붙이고 왼 발을 앞으로 내밀고 있죠. 예, 그렇지만 이 인물상이 그 신체를 묘사하는 방식은 아주 이집트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근육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집트상에서는 물론 근육을 표현하지만 훨씬 더 단순화시켜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집트 석상에서는 이런 다리 사이의 공간을 석상으로 만들 때는 뚫어 놓지 않습니다. 붙어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면 예, 아까 보여드렸던 토트상인데 붙어 있죠. 이것은 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상의 내구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어, 선택입니다. 어, 이 인물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머리 장식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머리 장식을 한번 봐주시면, 이 머리 장식은 암소불 암솥불 가운데 태양 원반이 박혀 있는, 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머리 장식입니다. 실제 이 머리 장식은 이집트에서는 여신들이 씁니다. 하토르나 이시스 같은 여신들이 쓰죠. 예, 그 투트모스 3세 시대 때의 이제 그 화강암 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신이 똑같은 머리 장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여신은 하토르 여신입니다. 또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소르콘 2세 시대의 그 삼존상입니다. 이2 왕조 시대의 작품이고요. 대략 한 기원전 872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지금 소장하고 있고요. 이세 명의 인물은 이시스, 오시리스, 호루스 성 가족이라고 할수 있는 신들이죠. 이 여신은 이시스 여신입니다. 말씀드렸던 머리 장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시스와 오시리스가 부부이면서 또 남매고 그리고 호루스는 메이 머리를 하고 있어요. 이 메이 머리를 하고 있는 호루스는 그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파라오의 분노 입상에서는 남성이 그 머리 장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간 남성이 쓰고 있죠. 다소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이처럼 고대 이집트가 콘텐츠로 활용되는 어~ 사황들은 고대 이집트에 관련된 어떤 그 대중적 지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재현을 할때 고대 이집트와 조금 더 유사한 맥락을 갖고 표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국에서 이 정도면 사실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고대 이집트가 학문적으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증을 할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고대 이집트는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통계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2009년에 국립박물관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집트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전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죠. 그리고 2016년에도 특별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집트 보물전이라는 이름이 있어 그 보물전이라는 제목으로 전시가 행해졌습니다. 두 특별 전시 모두 다 해외 박물관의 유물을 대여해서 전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특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두 전시들이 엄청나게 크게 흥행을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의 위치인 이촌으로 이사를 한 것은 2005년의 일입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있었던 모든 특별전들 가운데 이집트전은 2위와 4위로 흥행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집트 전보다 더 흥행을 할수 있었던 전시들은, 보시는 것처럼, 뭐 루브르전이나 오르셰 전 농도밖에 없다고 예, 할 수가 있죠. 그만큼 한국에서도 고대 이집트는 어떤 그 일종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학술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뿐이죠. 그런 와중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집트시리 개관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전과는 달리 이 전시는 상설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표를 끊을 필요도 없이 그냥 박물관이 입장만 하면 볼수 있는 전시죠. 약 90점의 유물이 그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박물관에서 그 장기 대여해서 어, 이 전시실이 꾸며졌습니다. 어 하지만 이게 이제 박물관이, 국립장박물관이 갖고 있는 자체 유물로 꾸며진 전시는 아니기 때문에 상설 전시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날 개관한 전시실인데 그때로부터 이제 2년간 그 코로나가 활성화되기 전까지 이 코로나 19로 인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저, 상황이 생기기 전까지 이 이집트 전시실은 크게 흥행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제 박물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실 박물관 3층은 관람객들이 거의 찾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실이 생기고 나서 이제 많은 관람객들이 3층까지도 올라오기 시작했죠. 어, 여러분들께서도 전시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2021년 연말 전까지 한 번쯤은 이집트 시를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도 진정한 의미의 이집트 시리 더 나아가서 이집트 박물관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대 이집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필요하겠죠. 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